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녹색교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한국기독교장로회 효동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세창로 한국기독교장로회 효동교회. 신성한 새벽 시간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뜻을 담아 1947년 8월 15일 초대 목사인 박한진 전도사와 아홉 명의 성도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1945년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 와서 이사를 와서 딱 갔는데 원효로에 그 옆집이 바로 한신대학교의 신학생으로 있는 박한진 목사라는, 그때는 학생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 옆집이에요. 그래서 그 박한진 목사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 동네에 있는 두 분하고가 의기투합해서 그 뒤에 한옥집 하나 빌려가지고 교동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박한진 초대 목사와의 인연이 된 청록파 시인 박목월 장로의 가족에 대해 인영남 담임 목사는 효동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 설립 76주년을 맞는 효동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고 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이제 녹색교회까지 되게 됐고요. 효동교회는 기후위기 대비와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환경교육을 비롯해 식물 가꾸기 등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활절엔 성도들에게 씨앗을 나눠주며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콩씨앗을 나눠주는데 그것은 이제 거기에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걸 각 집에서 잘 자라게 해서 이제 수확한 것을 추수감사절 때 가지고 와서 이제 하는 제단에 바치면서 1년 동안 내가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또 교회 마당에 잔디를 심고 교인들이 직접 나무 의자를 만들어 생태적 휴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 생태적 휴식 공간은 교인들의 쉼터로 아이들의 체험 활동 장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봄부터는 지역 직장인들에게도 개방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는 일 자체가 하루 종일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는데 중간중간 나와서 이렇게 쉬면 뭐 녹색도 바라보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딱 좋습니다. 식사할 때 이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들려서 잠깐 여기서 커피도 먹고 손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좀 있고요. 직원들하고 가끔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작은 생태 공간이라 할수 있는 조그만 텃밭. 올해 처음으로 마늘과 고추 등을 심었습니다. 교회 모든 식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신재승 권사. 토질이 좋지 않아 작물들이 튼실하지 못하다며 내년엔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오이, 가지, 뭐또 꽃을 탐껏 심어놓고 늘 신경 따먹는다는 거, 그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면 목사님들이 따서 잡숫게 해드리겠다. 핸드폰 아주 토질이 안 좋아요. 그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녹색 교회로 선정된 효동 교회는 지구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적어도 기후 위기 문제는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무슨 계획을 갖고 뭘 한다, 뭐 이것보다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 살리는 운동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온 교인들이 동참해서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고 이제 또
녹색을 더 많이 우리가 이런 화단이라든지 또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기후위기 앞에서 지속적으로 지구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효동교회와 성도 되길 기대해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